더욱 풍성하게, 훨씬 깜찍하게 7인조 인디언 걸로 돌아온 티아라 지금 만나보시죠. 네, 새로운 멤버가.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의 화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세요. 막내죠. 나이 원래 막내. 원조 막내. 아, 원조 막내가 지금 막내. 나이는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 전 좋아요. 친구가 생겼으니까. 아, 진짜. 네, 항상 언니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친구가 생겼으니까 오히려 편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언니는 좀 무섭다, 첫인상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궁금하나요? 네, 그거 궁금하네요. 이거. 지목도 커요. 긴장된다, 이거. 무섭게 생긴 언니는 없고요. 다 예뻐서, 예뻐서 긴장했죠. 교육을 저희가 잘 시켜줘서. 첫 인터뷰인데, 아유. 너무 좋아합니다. 요번에는 또 좀 분위기가 색다릅니다. 인디언. 네, 인디언입니다.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아마 아마존의 세계로 여러분들 네. 빠져드실 겁니다. 그리고 살짝 얘기하자면 약간 영화 마파도 같기도 하고요. 아, 귀엽네요. 네, 웰컴 투 마파도. 인디언 걸 티아라가 사는 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웬 남자가 쓰러져 있었는데요. 과연 남자의 운명은 이렇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거야 이제. 저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경쾌한 멜로디의 신곡 야야야에 맞춰 티아라의 인디언 퍼포먼스가 시작됐는데요. 묶여있는 처지에도 사랑스러운 티아라의 모습에 마냥 웃음이 나는 남자 주인공. 그렇네요. 티아라의 장난기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안 풀어주고 밥 먹으러 가요. 되게 기분이 묘하고요. 이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모니터 중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어떡해, 너무 웃겨. 뭐가 웃겨? 춤이 웃기잖아요. 하는 소리도 웃긴데.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웃기실걸요? 가족들끼리 가운데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 돌아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빵 터지실 겁니다. 아, 그래. 또 이 춤, 이거. 네. 시커먼스 춤 아니에요, 이거? 아, 시, 네, 맞습니다. 시커. 컷! 시커먼! 뭐 주문 같은 게 많아요. 꺼이 뭐. 네. 얌마. 라빠라빠, 얌마, 슈퍼노빠. 특별한 뜻은 없고요. 사실 그냥 주문 같은 거. 주문이죠. 이제 티아라 잘 되라, 티아라 대박. 티아라 잘 되라. 사이좋은 티아라 멤버들 막간을 인용해 셀프 카메라 찍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소개만 하잖아요. 네. 지목 토크 한번 해볼게요. 숙소를 가장 자주 비우는 멤버는? 오, 이건 처음 듣는 질문. 이거 있죠. 오, 신중하다니까.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KBS 드라마도 하게 돼서요. 이제 앞으로 더 비우게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잠깐 무서운 꿈 꿔서 깼을 때 옆에 은정이가 있는 정도? 굉장히 무섭게 야하게 자요. 무서운 건 알겠는데 야하게는 어떻게 야하게 자요? 그러니까 입술이 은정이가 되게 도톰하거든요. 이렇게 도톰한 입술을 이렇게 하고. 은정 씨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입만 살짝 보여버리는 거. 나 입술 떨려. 입술 떨려. 자. It's been a while. 무섭습니다. 너무 예뻐서 밤마다 꿈이 나타날까 말이죠. 오히려 연하의 남자가 좋다. 아, 하나, 둘, 셋. 들어와요. 귀여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아 원빈 오빠 너무 멋있어 강동원 오빠 멋있어 하면 보람언니는 조용히 태민이 귀엽더라 은유 귀엽더라 니쿤 멋있더라 그래요 보정은 네. 영화 몇 살 연애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요? 그럼 나이는 상관없네요 바로 어제였죠 드디어 8개월 만에 컴백 무대를 펼친 티아라 재미있는 안무에 귀에 속속 들어오는 가사까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만 봐도 벌써 대박 예감입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연습했던 것만큼은 전혀 안 나왔지만 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줘서 다행입니다. 2011년도 1월 1일 음악프로에서 1위를 하고 싶습니다. 2010년 1월 첫째 주 뮤직뱅크 1위 곡은요? 티아라! 네, 티아라 소.